아빠가 다른 곳에 계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? 중학교 때 두 분 이혼하시고 10대 때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으니까 나도 같은 편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부모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상속하신 트라우마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막 있거든요. 저는 아빠가 다른 곳에 사시는데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. 아빠는 매일 생각나고 안부가 궁금해요. 그런데 때론 제가 마음이 힘들어질까 봐 연락을 몇 달째 못 드릴 때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아빠가 다른 곳에 계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? 중학교 때 두 분 이혼하시고. 아. 근데 이제 좀 오랫동안 재혼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케이스인데 이제 잘 몇 년 전에 마무리를 하긴 했어요. 아,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우리가 이별을 하셨다가 다시 합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? 근데 그게 좀 최근에 안 됐다는 거죠? 아, 또 형제가 있어요? 네, 두 여동생이 있어요. 아, 그러면 딸만 셋? 네. 동생들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언니만큼 있어요? 아니면 너무 어려서 잘 없어요? 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. 아, 좋은 기억들, 좋은 추억들을 더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고, 어떻게 보면 동생들한테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, 근데 그러기엔 제가 좀 마음이 아프죠. 아직은 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좀 부족한 것 같고. 동생들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해요?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아,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? 그냥 약간 친척 같은 느낌? 그러면 우리 큰딸 되시는 분만 아빠한테 조금 막 그런 게 있는 거네요, 훨씬 더? 그런 것 같아요. 그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네. 느낌이. 오늘 누구랑 오셨죠? 네, 엄마. 그리고 친구랑.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랑의 교제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느낀 거는 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블랙홀 같은 느낌? 그게 항상 제 밑바닥에 좀 기본적으로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또 저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. 근데 또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을 보면 나랑 외모가 달라도 되게 나랑 비슷한 느낌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. 그럼 뭐지? 저 사람이 나랑 처음 봤고 되게 외모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너무 다른데 이 비슷한 이 느낌은 뭐지라고 보면 그분도 또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근데 우리 여성분을 볼 때도 뭔가 저의 느낌이 우리의 교집합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일 수도 있고 네. 다른 것으로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느낌을 보통 몇 살 때부터 느꼈습니까? 10대 때는 그리움이라는 걸 아예 모르고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으니까 나도 같은 편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20대에 들어가서는 그 그리움이 조금씩 나왔나요? 그 마음이 연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? 남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남성에 대해서? 네. 어떻게요?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할지를,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표현도 해주시고 그런 게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단절된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?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?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퀘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하고 교제할 때 우리 남자친구가 지금 몇 번째 그런 건 얘기하지 맙시다. 그냥 뭐 처음이니까 남자친구한테 마이크 한번 바꿔주시고, 우리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가 이런 거 있는 상황이었던 건 좀 알고 있었어요? 얘기를 했나요, 여자친구가? 네, 사귀고 나서? 얘기했어요. 그때는 좀 어떤 마음이 보통 드나요, 이런 얘기를 들으면? 안타깝기도 하고 또 더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기도 하고. 두 분이 교제하실 때는 누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셨어요? 제가 한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먼저 했다고. 그럼 여자친구가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남자친구 눈치를 보다가 왜 거절이 너무 힘드니까 거절 받는 게 그냥 근데 보통 또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죠 그냥 자기 마음을 막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내가 딱 선호하는 게 있다 그럼 말하고 근데 나 되게 너무 눈치가 보여 얘기하기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거절 받을 것 같으면 말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 여성분? 연애를 하면서 저에 대해 많이 알게 되긴 하는데 그게 전 연애예요? 아니면 지금 연애? 근데 예전에 연애는 걸렸어 예전 연애 오케이 말이 예전 연애 자 오케이 좋아요 연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밥 먹고 예쁜 것만 이런 건데 그걸 이런... 연애라고 하는 건데 오케이 좋아요 그냥 계속 해봐요 지금은 저의 깊은 외로움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못한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말하는 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보게 되고 같이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도 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도 많구나 이런 것도 알고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00은 아니지만 세상에 100은 쉽지 않지만 내가 일부를 꺼냈어요 근데 그러면 상대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보일 거예요 내가 저 짐을 좀 덜어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짐이 있는 여성이네? 그럼 난 좀 별론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든 잘 된 거예요 왜? 나의 짐을 나눠지기 싫은 놈하고는 빨리 헤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연애의 핵심과 결혼의 핵심과 사랑의 핵심은 친구 관계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친구는 누구냐면 아메리카 인디언의 정의에 의하면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자라고 했어요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사람 그게 친구라는 거죠 나이가 같은 게 친구도 아니고 종교가 같거나 아이들을 같은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고 친구는 오직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지는 자라는 거죠 사실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지 우리는 자꾸 사랑하는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오빠 짠 막 그때 막 말투 그런 식으로 하고 오빠도 시간 지나면 말 똑바로 해 확 그냥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거 정말 오래가는 관계는 친구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지고 싶은지 봐야죠 그러면 빨리 내 짐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내 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내 몸매에 대해서 내 얼굴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내 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보이는 반응치가 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또 누군가 정말 오래 할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라면 짐을 보여줘라 근데 결국 그 짐을 먼저 확인하면 좋은 거는 나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상속하신 트라우마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막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내가 받은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됐어 그걸 내가 직면하게 됐어 아 내가 부모님과의 환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것은 쉽사리 잊혀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이렇게 직면하는 힘, 인정하는 힘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정하고 싶은 마음 형식적으로 지낼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그걸 감춰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요 드러내지 말고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하고는 정말 내가 친구로 지내고 싶다 그게 친구든 연인이든 결혼이든 그 무엇이든 그렇다면 내가 직면한 걸 어느 시간에 이렇게 딱 공유하셔요 그리고 그 반응을 보시고 그럼 우리는 이제 뭔가가 드러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드러나든 관계의 정리가 드러나든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감정은 그리움입니까? 아니면 좀
먹먹함입니까? 서운함입니까? 뭐 같아요? 안쓰러움인 것 같아요. 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. 그러면 나중에 결혼할 때나 그 안쓰러움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작용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자꾸 안쓰러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 수도 있어요. 내가 도와주려고.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비추. 그러면 남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?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. 안 그러면 자꾸 안쓰러움을 채워주려고 할지도 몰라요. 우리 남자친구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였나요? 따뜻함이요. 그러면 오히려 따뜻해서 내가 좋은 거는 전 추천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안쓰러움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안쓰러운 사람이 잘 보이거든요. 그냥 우리 여성분에게 뭔가 좀 좋은 느낌인 사람을 전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안 그러면 안쓰러운 사람 내가 좀 챙겨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.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왠지 비추. 엄마 마이크 한 번만 줘보실래요? 이렇게 하면서 제 강연 왜 계속 보셨어요? 그래도 한번 받아보세요. 강의는 언제부터 보셨어요? 10년 된 것 같아요. 그때부터 보신 거예요? 유튜브로? 네, 많이 힘들 때 그때 많이 좀 이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. 아, 위로가 됐어요? 네, 저. 강연을 보다 보면은 위로도 받고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되나요?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더라고요. 그럼 결국 아무 효과가 없네요. 저 같은 나부랭이 같은 놈은. 또 이렇게 오게 되면 또 듣고 또 네. 웃고. 그리고 또 잊어버릴 거잖아요. 알았어요. 저도 어머니 손절하도록 할게요. 근데 그 얘기가 전 맞다고 생각해요.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. 사람은 물든대요. 그러니까 무언가 대단한 걸 듣고 변하려고 하지 말고 물들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거는 지극히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여러분 이런 쪽에 관심 있잖아요. 그러면 이런 쪽에 거 계속 들어보세요. 제 것만 말고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은영 박사님이 뭐 하잖아요. 그거 거의 꼭 구독하세요. 그러면 오은영 박사님 거랑 비슷한데 또 다양한 것들을 알고리즘이 여러분에게 추천해 줄 거예요. 요즘에 되게 좋은 것들 많아요. 뭐 뇌신경센터 교수님 것도 좋은 거 많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좋은 게 진짜 많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거나 여러분 유튜브 하시면 여러분이 검색한 거랑 비슷한 게 자꾸 뜬다고요. 요즘 제 거 뜨는 거 제일 뭐가 많은 줄 아세요? 의사가 절대 안 먹는 음식 10가지 이런 거예요. 85세 의사가 매일 먹는 아침 루틴 이런 게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추천해 주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? 저 오늘 아침 겸 점심으로 파파이스 먹었거든요. 치킨 먹었는데 콜라를 누르고 싶은 거예요. 치킨 먹을 때 당연히 콜라 먹잖아요. 근데 제가 요즘 보는 영상에서는 그 탄산음료 먹지 말라는 게 100%예요. 그래가지고 정말 이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. 콜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생수 먹었어, 생수.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먹지 말라고 또 막.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안 먹으면 머리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. 3분의 1만 먹었어요. 프렌치 프라이는. 치킨은 다 먹고요. 바뀌더라고요.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꼭 강력 추천하는 건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. 제가 추천하는 거나 그분들이 추천하는 거에 여러분이 이거 괜찮은데? 라고 하면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계속 듣는 게 더 최악입니다. 실험하지 않는 채 머리로만 듣는 게 최악. 그러니까 설교 듣고 설교를 실험해 보지 않고 강론을 듣고 강론을 실험해
보지 않고 법문을 듣고 법문을 실험해 보지 않는 게 최악. 아예 안 들은 것보다.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실래요? 저기 보시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한번 하세요. 아빠 안녕. 나 여기 나왔어. 늘 보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요. 사랑해요.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사실 어떤 면에선 여러분보다 더 감각이 날이 섰기 때문에 더 약한 사람이고 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또 뭐 개인적으로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병원도 다니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예전이랑 달라졌대요. 제 강연을 10년 전후 들으셨던 분들은 최근에 제 목소리가 예전이랑 꽤나 많이 다르대요. 뭐 왜 다르겠어요? 힘드니까 힘이 빠져서 달라졌겠죠. 나이도 먹고. 뭐 그래서 이렇게 뭔가 파이팅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나는 이게 뭐가 여기 지하에서 못 나오고 잠깐 나왔다가 또 지하로 들어가고. 근데 뭐 지금은 어느 만큼 좋아진 거냐면 그냥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얘기할 만큼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너의 그러면 지금 현재 좌표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어떤 걸 다 마스터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터널을 나와서 이제 높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여전히 그 터널 어딘가쯤에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그렇지 않다. 나는 여기 이제 높은 산에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싶고 가면도 쓰고 싶었다면 지금은 그냥 그 언저리 어디쯤에 있습니다 라는 저를 이렇게 오픈하는 정도의 좋아짐은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꾸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감정을 메이크업하거나 감정의 가면을 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. 이제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한번 툭 하고 넘기겠지만 그게 자꾸 습관이 되면서 그 아주 분과 같은 가루가 나중에는 석고처럼 되거든요.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이 조커처럼 되는 거예요. 조커처럼. 막 자기 안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갖고 있다가 겉은 또 막 괜찮은 척, 화려한 척 하는 그 조커가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자신도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 맨 얼굴을 여러분에게 조금 여기도 뭐 좀 벗기는 거 아닙니다. 이렇게 지금 뭐 그냥 이렇게 한 거지. 여기서 뭐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. 예전에 젊었을 땐 지금도 젊지만 모든 이야기에 구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고 싶은 환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. 그렇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냥 힘든 시간을 우리가 같이 보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또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와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강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조깅도 하고 그러는 모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.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막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할 겁니다. 이제 뭐 적어도 여러분하고는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. 저도 눈치 없는 놈은 아니고요. 아까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여러분 표정이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 또한 아주 부분적이지만 대안적 공동체에서 그 상처나 그 아픔들이 조금씩은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새로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의 친구들 저와 여러분에게 대안적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인간이 언제 외로운 줄 아세요?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. 결혼했는데 외로울 때 진짜 외로움을 느끼거든요. 결국은 우리가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할 때 계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. 근데 홀로 설 때 되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다. 다만 특정한 한 시간에 그 찰나의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.